어젯밤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총장, 대법관 나오라며 소동을 벌인 사법연수생이 경찰의 추격을 1시간 넘게 피해 달아나다가 붙잡혔습니다. 그런데 이 연수생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? 박준혜 기자입니다. 대검찰청 앞 도로에서 은색 BMW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빙빙 돕니다. 앞서 대검 정문 차단기를 부수고 들어가기도 했던 운전자는 횡설수설합니다. 경찰인지 알아야 제가 멈추죠. 최동욱 총장이라든가 제가 얼굴 아시는 검찰, 뭐 이런 분, 대법관 이런 사람 불러주세요. 경찰차가 제지하려 접근하자 시속 100km 안팎의 빠른 속도로 달아났지만 결국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붙잡힙니다. 도주하던 차량은 1시간여의 추격전 끝에 경찰차와 부딪히고 나서야 이곳에서 멈춰섰습니다. 붙잡힌 남성은 사법연수생인 32살 박모 씨. 음주 측정을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박 씨는 별다른 범행 동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. 가족들은 연수원 내 시험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. 그런데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박 씨는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단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성격 장애 때문에 빚어진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뇌수막염으로 오면서 바이러스성으로 상태로 해서 돌발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세요. 사법연수원 측은 검사 결과가 나오고 사법 처리 과정이 끝난 뒤 박 씨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채널A 뉴스 박준혜입니다.